창원 씨가 마산 창동에 예술촌을 조성해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송민화 기자입니다. 옛 마산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재현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도시재생을 거친 창동예술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마음에 드는 전시회를 보려 해도 계단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게끔 주변 상점의 낮은 턱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촌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도 바닥은 이처럼 계단으로 되어 있어 정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예술촌의 장애인 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특히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애초에 처음부터 설비하는 것을 했다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없겠죠. 창원시도 도시재생 사업 초기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따로 배정하진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조성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은 반영한 거는 없고요. 창동 일대 도시재생에 투입된 예산은 500억 원.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